원자재 가격도 크게 치솟으면서 원자재 공급난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8년여 만에 100달러를 넘어섰고 150달러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자세히 알아보죠. 김기송 기자. 네, 김기송입니다. 원자재 문제도 참 심각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먼저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35%나 오른 1,000세제곱미터당 1,400달러, 우리 돈 약 168만 원 선을 기록했습니다. 2차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에 들어가는 원재료죠. 니켈과 알루미늄의 가격도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알루미늄은 톤당 3,388달러에 거래되면서 2008년 이후 최고가를 경신했고 니켈 가격도 2.6% 상승 마감했습니다. 러시아가 세계 2위의 알루미늄 생산국이기 때문에 향후 제재 본격화에 따라 가격은 더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곡물 가격 상승세도 심상치 않은데요.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현지 시간 23일 기준 밀 가격은 4.2% 오른 1부 쉘당 8.887달러를 기록했는데 2012년 이후 최고가입니다. 여기서 1부 쉘은 약 27kg을 말합니다. 전 세계 밀 수출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비율이 25% 수준으로 높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 곡물 가격 역시 치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가 흐름도 심상치 않은데 얼마나 올라가고 있습니까? 네, 현지 시간 2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도 배럴당 4달러 이상 오르며 96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 역시 2014년 8월 이래 최고치입니다. 러시아가 주요 원유 생산국이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선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라며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김기송입니다.